싸이미 입시 컨설팅 홍삼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인데 여기서 대학원 석사나 박사과정을 제외하고 오로지 학부, 즉 언더그레듀에이트 코스를 가지고서 어떻게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대학별 분포는 어떻고 한국에서의 외국인 유학에 대한 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또 학생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어떻게 외국인들이 유치되어져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의 입시와 관련되는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개요 먼저 잡고 여기서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의 최근 경향 그리고 출신 국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그런 입장은 무엇이고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 따른 단점이나 부작용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것을 어떻게 또 극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가 교육과 국가 경제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 요소로서 이제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데 외국인 학부 학생 즉 언더그레듀에이트 코스웍을 가지고서 학위 수여로 왔는지 아니면은 교환 학생이라든지 또는 어학 연수 차원에서 왔는지 아니면은 외국과의 콜라보레이션 즉 학사 협정을 통해 가지고 공동 운영하는 학위 전체 부분 것을 묶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순위도 알아보고 또 분석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학위 과정, 핵심적인 것이 최근에 유학은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단순한 연수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undergraduate degree, 즉 학사 학위를 목적으로 오는 학생들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는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그리고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이와 같은 각 계열별로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을 주로 숫자를 기준으로 양적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 부분 것을 전체 종합한 전계열 종합된 수치도 우리가 한번 볼 것입니다. 자, 다음 과정으로서는 학위 과정에 이어서 연수 과정 부분입니다. 연수 과정도 다양한데 어학연수로 온 외국인 학생도 있고 교환학생, 학점교환 관련되는 교환학생 차원에서 온 학생이 있고 방문학생도 있고 다른 그와 같은 직업연수라든지 다양한 연수과정이 있는데 최근에는 연수과정에서의 학생들도 물론 많이 증가했습니다만은 학위과정이 많이 증가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전 연수과정을 종합해서 전체의 연수생들 규모는 어떤지 이 부분 것도 확인하겠습니다. 비록 학위 과정이랑 그리고 연수 과정보다는 작지만은 공동 운영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운영 현황도 확인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연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양적으로 한국어 인증시험 토픽 점수 4급 이상 또는 3급 이상은 어느 정도 규모의 학생이 다니고 있고 토플과 같은 공인 어학 점수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져 있는지 양적으로도 보고 유학생 대비 몇 퍼센트인지 질적으로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이 안정적인 학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숙사, 도미터리 관련되는 건데 도미터리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규모로 수용이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용률 기준으로 해서 질적인 분석까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외국인 유학생들 학부 과정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학위 과정, 연수 과정, 공동 운영 과정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어학 능력과 그리고 생활에서의 중요한 기숙사 수용 능력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개요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최근 경향 그리고 국가 교육과 국가 경제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향 보면은 최근 5에서 10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단순한 직업 연수라든지 또는 어학 연수에서 왔다가 최근에는 전공 이수 쪽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어떤 트레이닝 코스웍, 즉 연수 과정에서 지금은 디그리 코스웍으로 학위 과정으로 변화되어졌고 인원들도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최근 5에서 10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에서 공부하겠다는 외국인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난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출신 국가도 보면은 예전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에서 많은 학생들이 왔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중국 동남아는 물론이고 양적인 면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브릭스 국가에서 브라질, 러시아, 그리고 인디아, 차이나 이 네 개의 국가 중에서 특히 이제 차이나 쪽이 많았고요. 최근에 VIP 국가들 바로 V 베트남, I 인도네시아, 그리고 P 필리핀 동남아 쪽에서 물론 그 유학생들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다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라빅, 아랍 쪽에서도 많이 오고 미국과 유럽 쪽에서도 한국 학문에 대한 관심 이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증추세에 있습니다. 네, 대학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글로벌 대학을 표방하고 국내 학생 영어 수업 기회를 제공한다 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학 측에서도 한때 국제화 또 세계화 바람을 가지고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한국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는 조기 유학이라든지 또는 해외 유학생들이 급증했던 반면에 최근에 오히려 한국 학생들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외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들어옴에 있어서 기존의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는 영어 수업이라든지 글로벌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유학의 대체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대학들에 대한 규제가 심한데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전형이 바로 외국인 전형이고 외국인 전형의 특징은 국내 학생들과는 달리 정원 외에 모집이 가능하다. 즉 정원에 모집이다 보니까 정원 제약을 안 받으니까 어느 정도 교습 능력이 되고 학생들을 배출할 수 있는 역량만 되면 얼마든지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한 국내 학생들에 대해서는 등록금 상한제라는 것이 있는데 등록금 상한제의 튜이션 피에 대한 규제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대학 입장에서는 펼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한국 대학이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이 굉장히 위기에 가깝습니다. 학력 인구가 감소하는 것 대비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등록금 동결에 대비해서 대학 재정을 확충해야 되고 특히 지방대학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울산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대와 국립대를 나눠서 한번 보면은 울산대와 울산과기대 대표적인 울산에 있는 사립대들인데 입학 정원을 보면은 2013년에서부터 18년 대비 입학생도 4% 감소하고 교직원이 무려 10% 감소했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11%. 이와 같이 대학의 교원과 직원, 교직원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심각한 현상이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것은 자연스러운 경제 원리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지방의 대학들이 교직원들이 감소함에 따라 가지고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그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학문 발전 또 지역의 경제 발전이 쇠퇴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울산과학대도 학생 입학 정원이 8.9% 감소했고 교직원도 7.6% 감소하고 있는 것이 지방의 현실이고 특히 지방의 사립대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 국립대 유니스트 울산과기원 부분은 울주군이랑 울산시가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 또 국가보조금도 이렇게 받는 상태에서 오히려 정원은 물론 52%로 대폭 감소됐어요. 그렇지만은 교수 직원이 1.46배 늘어나고 그리고 직원들이 2.13배 증가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립대와 사립대가 지방에서는 양극화되어져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 충남의 사례 한번 보도 내용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총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방대학의 상황을 한번 봤고요. 이와 같이 한국 대학이 처한 현실 타파 부분 것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외국 유학생이 한국에 와서 공부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물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도 과정 이탈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입학 심사가
소홀해지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대학의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하는 지적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지금 찬밥 더운밥 이렇게 가릴 상황이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일단은 양쪽으로라도 확대해 놓은 상태에서 추후에 질적인 요소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국가교육과 국가경제 차원에서 예전에 제가 썼던 컬럼이 있는데 2013년 11월 달에 제가 썼던 내용인데 대학 구조개혁의 흐름에 대한 조언 및 교육 한류에 대해서 그 내용이고 특히 소극적 대응 차원의 정원 축소와 대학 폐쇄라는 부분은 그에 따른 해직 교직자의 양산, 이번 울산의 실태를 봤듯이 엄청난 교직원들이 해고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죠. 대학 행정직 고용의 축소 등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벌써 이미 5년 전에 이 부분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특히 그 대상 대학이 지방인 경우가 많은데 지역경제의 파탄 등 불보듯 뻔한 역경이 도래할 상황이다. 대학 구조조정의 문제는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파급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조건 구조조정이 그때 한때 유행이었는데 대학 입학처장들은 입학생을 채우지 못해 인구구조를 탓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방식이었죠. 뭐 어차피 저출산 기조 때문에 입학생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인구구조를 탓할 것이 아니라 빨리 교육 강대국에서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주변 국가나 좀 멀더라도 제3세계 국가들을 두루 돌면서 세일스 입학 마케팅에 나서라. 즉 교육 선진국 가서 학생을 데려오든지 교육 선진국 아니더라도 개도국에 가서라도 학생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세일즈맨이 되라 이렇게 했어요. 정원의 50%가 되더라도 외국인 학생들로 채워야 한다. 네. 좀 심한 말이라고 그때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 되고 있고 지금 벌써 이미 10% 이상 넘어가는 대학들이 매우 많습니다. 축구를 배우려거든 어릴 때 브라질로 가라. 네. 교육을 받으려면 유년 시절에 한국에 와라. 브라질의 축구 강국 요소가 유아 때서부터 축구공을 접하고 수천 개의 유소년 축구 클럽이 결국은 지금의 브라질의 축구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네이마르라든지 이와 같은 선수들을 뭐 유럽에 수출하기도 하죠. 그런데 브라질과 비슷한 게 한국에 있어요. 그게 바로 브라질의 유소년 축구 클럽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국은 동네에 수천 수만 개의 학원들이 곳곳에 퍼져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한 대한민국의 교육, 그 교육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공교육과 사교육을 양분법,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전통적인 서당 교육, 즉 그야말로 face to face 대면 교육이었죠.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교육의 힘이고 그것이 또한 제도화되어져 있는 공교육의 힘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글로벌 입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어느 국가의 학생부, 트랜스크립트, 생활기록부 또 성적표를 봐도 대한민국 것만큼 제대로 기록된 생기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옆에 초등학교를 가도 자기가 수년 전에 했었던 초등학교 전혀 다른 지역이지만 바로 네이스를 통해서 트랜스크립, 바로 생활기록부를 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춘 국가 전 세계에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훌륭한 사교육 체계와 그리고 공교육 체계를 갖고 있는 그 대한민국에서 바로 교육의 가장 기본인 유아 때서부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브라질 축구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조만간에 K-POP에 이어 K-EDU의 물결로 전 세계를 휘몰아치도록 하자. 네. 전 세계인들이 유아 때부터 한국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입국이 쇄도할 때 한국의 중고등학교의 공교육과 사교육은 윈윈해서 동반성장할 것이며 대학들은 입학생 수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게 했었으면은요. 근데 지금 와서 입학생 수요 많이 걱정하고 있죠. 중국, 일본, 제3세계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SAT 공부하고 미국으로 대학을 보내든지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SAT 공부하고 한국 대학에 갈 수 있는 K-Edu의 분위기를 조성하자. 예전에 어떤 무역이었어요? 가공 무역이었죠.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리고 그걸 가공해서 다시 판매하는 초기 무역 형태. 지금 똑같습니다. 로 머티리얼, 외국의 원자재, 즉 외국의 때묻지 않는 학생들이죠. 한국에 와서 잘 가공해서 다시 그것을 본국으로 또는 제3세계 국가로 그렇게 자기의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 가공 무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외부 교육 수요 창출을 위해 정부와 교육 종사자들 모두 그리고 전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사이미 S+, 바로 제가 썼던 글입니다. 즉, 국가 교육과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가 절실한 부분이고 이 부분 것은 지금 현재 전반적인 대세고 흐름입니다. 이것을 거역할 수는 없어요. 즉, 더 이상 한국 학생을 기준으로 모든 입시 정책을 꾸미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외국 학생도 같이 고려해서 입시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